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자주 오시네. 어, 파마 하셨네요? 아니요, 아니요. 파마 아니고. 네. 맨날 똑같은 헤어스타일로 나온다는 지적이 있어서 같은 데서 네. 다른 스타일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. 저희가 몇 번 굿딜 스토어 갔었잖아요. 네. 그래서 몇 번 물건만 사기만 했는데 이번에 저희 기부할 기회를 주신다 그래가지고 제가 집에 있는 물건을 좀 샅샅이 뒤져봐서 저도 뭐를 한번 해볼까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 코로나잖아요. 코로나 때문에 밖에 많이 못 나가서 안에서도 어떻게 하면 좀 재밌게 놀 수 있을까 이런 물품들을 제가 오늘 한번 준비해봤습니다. 근데 여기 겨울이라서 또 코로나인데다가 환기를 못 하잖아요. 이거는 딸기향. 요거는 이건 장미향. 이렇게 켜놓으면 집에 냄새도 좀 가시고 기분도 굉장히 좋아져요. 어, 그래서 제가 기부하시나요? 이거를 기부하려고 했는데 친구가 선물 준 거라서 이게 방송 나가고 하면 또 섭섭해 할 것 같아서 또 이게 또 습도 조절이 잘 안 돼요. 바깥에 잘 못 나가고 하면은. 그래서 이게 그 연인 분수상이거든요. 혼자 집에 오래 있어도 심심하지 않고 뭐 야외 나온 것처럼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. 그럼 이거 선생님 들고 가시나요? 기부하려고 했는데 너무 무거워가지고 이게 주려고 했는데 사실 제가 식탁이라도 드리고 싶었는데 이게 차가 좀 작으시다 그래가지고 급히 제가 네 어디 갔어? 식탁이 어디 갔지? 아 네 집이 너무 넓어서 길을 잃었네. 사실 저장 강박도 아닌데 자꾸 이렇게 언젠가 쓰겠지 하면서 이렇게 모아두는 것들이 있잖아요. 그래가지고 몇 가지 안 되지만 그래도 이게 그 누군가한테는 꼭 필요로 한 물건이었으면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. 네. 나름 이게 멋진 그 신사들이 이렇게 셔츠 안쪽에 이렇게 스카프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. 이게 나름 롯데백화점에서 네. 예, 비싸게 주고 산 건데 전에 겨울에 추워서 이걸 샀었는데 충동구매했어요. 원래는 안쪽에다 하는 거예요. 얘를. 맨살에다가 목에다가 아~ 예, 묶듯이 한번 묶듯이 이렇게? 예, 그래서 안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제 얘가 더 예, 그렇죠. 이게 두툼하잖아요. 네. 북년의 멋진 신사분께 추천하고 싶습니다. 세미 정장에 좀 어울릴 만한. 네. 제가 지금 사실 휠체어 지금 이거 헤드 컨트롤러 이거 쓰면서 여기 목이 목 쪽이 이렇게 두툼해지면 네. 이 스위치에 다 걸려요.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 목도리들 예전만큼 못 하게 되더라고요. 이건 사실 막 꽈도 돼요, 그렇게. 왜냐면 회색하고 네, 두 개가 동시에 보일 수 있으니까. 이거 역시 사실 조금 중년 분들이. 네, 아무튼, 아, 이원주 선생님과? 네, 제 연배에 있는 분들이 되게 어울릴 것 같고 결혼식 같은데 이렇게 정장 위에 이렇게 목에 살짝 이렇게 둘러도 되고. 이거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깝네. 그러니까. 다음 물건. 자, 오늘 특별가에 모시겠습니다. 겨울 하면은 약간 울 소재잖아요. 울. 네. 얘도 진짜 한번 썼나? 자, 마지막 물건. 예. 얘도 울 소재거든요. 오, 울. 진짜. 예. 약 너무 무난한. 예, 기본. 예, 사실은 이건 제가 선물을 받았어요. 겨울에. 휠체어 이거 바뀐 뒤로는 목도리를 착용을 못 하다 보니까 친구야 미안하다 이거 내가 충분히 나라면 이해해 줄 것 같아서 이거를 굿딜 스토어에 내가 기부를 할게. 따뜻하네요. 정말 따뜻함을 넘어섰네요 지금. 지금 그 저희 그 우중 캠핑 영상이랑 저희 별난고기 영상 나간 이후에 저보고 고기를 구워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. 코로나 아닐 때는 저희 가게를 초대해서 제가 이렇게 해드리면 되는데 코로나라서 그거를 못 하잖아요. 그래서 요런 거를 하나 준비했습니다. 여기다 고기를 구울 수도 있고 이렇게 또 고기 굽고 나면 또 볶음밥 같은 거 이렇게. 문제는 환기도 잘 안 되고 하는데 연기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. 근데 이 제품의 가장 좋은 특징은 팬이 달려 있어요. 눌러놓으면 윙 하면서 연기를 다 빨아들여요. 고기는 구워지는데 연기는 나지 않는. 괜찮죠? 윙 하고 조금 시끄럽긴 한데 많이 시끄럽진 않고 작동은 되는 거죠? 그럼요. 오늘 아침에도 사실 고기를 구워 먹었어요 여기다. 네. 그래도 제가 이거를 많이 썼거든요. 손님들이 많이 와서. 그래서 이거를 드릴 수는 없고. 아 이것도 아니에요? 아 네 아니 이거 드릴 건데 사실은 이거를 저희 이모님이 선물해 주셨어요.
제 동생한테도 하나 주셨는데 제 동생이 요즘에 저희 집에 자주 놀러 오거든요. 그래서 제 걸로 맨날 쓰다 보니까 그게 새 거가 있는 거예요. 또 헌 거를 드리면 또 그러시니까 새 거를 기부하기로 했습니다. 저쪽에 새 거를 제가 준비해놨습니다. 근데 엄청 비싸 보이는데. 아, 근데 사실 저는 기부라는 거는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. 제가 쓸모 없는 거나 내가 쓰기 싫은 거를 주는 것보다는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거, 내가 아직까지도 소중하다고 여기는 거를 줄 수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도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네, 사실 뭐 저렴하진 않은데 그래도 제 살림이 휘청거릴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코로나 블루에 빠진 분들에게 꼭 요 고기판을 선물해드리고 싶어요. 요것도 저희 이모가 선물해주셨다고 했잖아요. 또 저희 이모가 또 그 아이템 뱅크예요. 설날에 제가 놀러를 갔는데 갑자기 불을 다 끄라는 거예요. 예, 네, 그래서 아, 난 또 조카를 위해서 장애 체험을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요 오로라를 제가 이모님이 추천해준 아이템이 요거 말고도 한 200가지 정도 됐는데 요 빈프레 독트처럼 생겼잖아요. 네. 요걸 리모컨으로 이렇게 꺼졌나? 혹시? 피디님은 안 보이죠? 마음 착한 사람은 다 보이거든요. 여기 별이 그냥 와, 여기가 막 고비 사막 같이 고비 사막의 그 밤에서나 느낄 수 있는 제가 여러 사람한테 이게 보증을 받았는데 요거는 진짜 불 끄고 딱 있으면은 언제 내가 몽골에 왔지? 지금 환한 낮인데도 이렇게 보일 정도면은 와, 이게 모드가 또 바뀌어요? 네, 이거 리모컨에 여기 버튼마다 이게 모드가 따로 있어요. 각박한 환경에서 사는 우리 도시인들에게 밤하늘을 돌려주고 싶은 마음으로 요거를 제가 기부하겠습니다. 요것도 근데 또 새 거로 미개봉 약간 사치스럽다 뭐 이렇게 여기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우리가 돈보다도 더 중요한 게 우리의 멘탈이잖아요. 즐거워야 돼요, 사실은. 요런 아이템으로라도 매일매일 좀 다른 일상을 집에서 즐겁게 좀 보내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아이템들을 준비해봤습니다. 이 제품은 쿠션 안마기거든요. 어머니 쓰게 하려고 샀는데 양쪽에 그 운동하는 볼이 있는데 그게 되게 딱딱해서 어머니 좀 아파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목, 어깨, 종아리, 뭐 허벅지 이런 데 다 가능해요. 특히 운전 많이 하신 분들 목 되게 뭉쳐있잖아요. 운전하는 중간중간에 이 헤드 뒤쪽 안쪽 사이에다가 저거 안마기 꼽아 놓으시고 예, 덜덜덜덜덜 이렇게 생각이니까 막 이 스카프 그게 안 쓰고 이제 차라리 맨 스카프인지 겨울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무 더위를 타니까 우리 어머니는 더위 타서 안 돼요. 엄마가 미리 안 나도 지금 하고 있잖아 이렇게 아니 착용 사실 보여줘야지 약간 호피하고 얼룩말하고 다 섞여 있네요. 막 기린 있고 얼룩말 있고 막 숄처럼 하셔도 되고 예, 네, 그렇죠. 우와. 예, 네, 그렇게 예, 네, 하셔도 되고. 그 뭐 담요처럼 누워 있을 때 덮어도 되고요. 네. 네. 버리긴 할 것 같고 내가 놔두자니 언제 할 수는 시간 없는 것 같고. 그러니까 그런 물건들을 구딜스토어에 기부를 하는 거야. 네, 마지막 제품입니다. 고프로용이에요. 액션캠. 액션캠 고프로용. 네. 우리 RTV 고프로도 쓰잖아요. 아 이거 그러면 RTV에 넘겨야 되나? 얼마까지? 뭐 저는 그냥 뭐 애들 치킨 한 마리 사줄 정도면 아 이거 7만원이야. 얼마에 사신 거예요? 이거 30만원 넘었죠. 저를 유튜버의 길로 인도했던 그 친구 중에 한 명이죠. 너희를 이렇게 떠나보내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단다. 정말 그 누군가한테 따뜻하게도 해주고 그 누군가한테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꼭 되었으면 좋겠다. 잘 가. 안녕. 귀여운 내 친구야. 다양하게 그 인테리어 소품 또 식기, 식기들도 있고요. 식기? 시계도 있고. 네. 저 이제 여기 감이 왔어요. 야 대박이다. 이렇게 삽시다 이렇게. 뭐 엄청나게 많이 가져오셨다면서요? 도구만 있었으면 지금 한 트럭 가져와야 되는데. PD님 시켜가지고 들고 왔다면서요? 네. 이게 뭐예요 근데? 이건 저희 쿠션 마사지기인데. 쿠션 마사지? 예. 네. 이게 저를 주시지 왜 이런 데 갖고 오세요? 아, 승준쌤 손길에 익숙해져서 이 마사지기는 도저히 못 쓰겠더라고요. 오케이. 예. 아니. 승쌤은요? 뭐 저는 되게 부피가 큰데요? 제 고깃집 아들이잖아요. 안방 그릴.
제가 쓰던 거 학교 오기 그래서 저는 새 거로 다시 샀어요. 아 정말요? 네. 얼마인데요? 이거요? 네. 일단 갈 때 휠체어 걸고 그대로 네. 가면 되잖아요. 우리끼리 서로 교환하고 가는 거예요? 당근? 근데 이거 고기 구워 먹을 때 네. 심심하잖아요. 네. 그래서 이거 오로라 만드는 빔. 오로라? 이렇게 탁 쏘면은 빔이 이렇게 우와 이렇게 몽골 그 별빛 나오는 거 있잖아요. 아 이거 무드등처럼? 무드등 그런 수준이 아니라니까요. 더 세요? 전체가 다 오로라로 그냥 확 덮여요. 아무튼 그나저나 네. 우리가 이 지금 우리 구딜 스토어 통해 가지고 네. 저희가 나름 애지중지하는 이 물건들 그럼요. 그 누군가한테 알차게 쓰여졌으면 좋겠어요. 기구라는 거를 하게 되네요. 이거 어떻게 하는지 궁금했는데 네. 한번 해보시죠. 네. 5분에 해보고 네, 많은 분들이 좀 같이 기부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. 아니 많은 분들 하기 전에 저희가 또 한번 하죠 뭐. 안녕하세요. 네네. 안녕하세요. 처음 오신 건가요? 네. 여기 신규에다가 적어주시고 저희가 근데 한 명은 안 보이고 한 명은 손을 못 움직여서 아, 좀 적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. 아 적어주세요. 네. 010 소득공제 하시나요? 네네. 이거 안방 그릴 요거 하고요. 그다음에 여기 그 오로라 이거 이름이 뭐지? 제 물건이 너무 좋은 거라서 좀 놀라신 것 같은데. 마사지기 전기 코드 꼽아 쓰는 건데요. 여기 제 테이블 위에. 요거? 앞쪽. 예, 그거. 아, 요거. 그거랑 하얀 박스 작은 거 하나 있죠. 아, 네네. 같은 세트예요. 아, 5개. 네. 이겼다. 그러니까. 어머니가 갑자기 아, 저도 이거 옷 벗어서 기부할 거 아니야? 금액이 얼마인지 문자로 보내드려요. 그게 이제 차곡차곡 쌓이면 나중에 연말 정산 때 소득공제가 되시는 거예요. 새 거라고 써드릴게요. 네, 요거랑 아까 오로라만 새 거고 나머진 헌 거 적어주세요. 아. 왔는데 네. 대필도 해주시고 저희 이렇게 불편을 안 해주셔가지고 너무 기쁜 마음으로 했고요.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물건을 또 어떤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가서 쓸 수 있다는 이게 좀 되게 아름다운데요. 뭐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 장애인들하면 무조건 도움을 받는 존재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장애인들도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지금 존재가 돼버리니까 기분 좋으면 휠체어도 기부해버리면 되잖아요. 그럼요. 가능하죠. 뭐 어떻게 저도 오늘 지팡이 여기다 기부하고 가려고. 저도 누군가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라는 게 좀 새삼 기분 좋게 느껴지는 것 같고 오늘 참 알차고 뿌듯한 하루가 되는 것 같아요. 어휴,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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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요. 이제 시작입니다. 네. 그리고 이걸로 소득공제 얼마 안 된다니까 많이 해야 돼요, 지금. 나는 세상을 봐요 다른 모습이지만 혹시 모르잖아